파는 로이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 내 이름 부르는 줄 알았어. 나랑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나봐. 그래서 이번에는 녹차 로이스 먹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셀카는 안 찍어도 될 것 같아. 이거는 다 먹고 찍으면 되니까. 보니까 겉 케이스는 굳이. 이건 또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로이스는 제가 아까 방송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일본 선교를 여러 번, 일본은 선교 때문에 몇 번 갔는데 그 가는 동안 저를 위해서 뭐 먹을 걸 산 적이 없어요. 선교비, 이게 자비량 선교거든요. 제 돈으로 선교 가는 거니까 선교비 하는 것만으로 힘들었어, 솔직히. 아, 그것도 있고 돈이 있어도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였어요. 저는 저한테 투자를 잘 못했어요, 그동안. 근데 이거는 이번에 산 건, 미국에 떠나기 전에, 뭐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을 안 갈 것 같으니까, 그 시간을 먹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나눠 먹고 싶다. 이 사람들한테 이 일본의 맛을 같이 나누고 싶다. 이래서 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알람을 맞춰놨어요. 저 곧 갈 거예요. 이거 먹고 가야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그 마음 때문에 샀지, 그 다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전 또 저를 위해서 투자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사진 남겨놔야겠다. 깨끗한 모습은. 이거 셀카 찍고 올게요. 한 10초만 기다려줘요. 네, 찍고 왔어요. 자, 로이스 초콜릿. 오리지널, 보통은 제가 처음 음식 먹으면 오리지널을 먹는 편인데, 이번에는 녹차, 말차가 먹고 싶어. 향기는, 저는, 지금 방송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항상 오감을 사용해서 음식을 느끼는데, 아, 근데, 다른 데 가서 음식점이나 다른 사람의 음식 대접할 때 이렇게 냄새 맡는 행위는 예의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혼자서 방송하고 리뷰를 하니까 그런 거지, 사람이 음식 대접했는데 이러고 막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냄새는 우리 흔히 먹는 녹차 아이스크림 냄새예요. 아, 그래요? 녹차 맛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녹차 맛을 먹을 거야. 질감이 특이하네. 이게 무슨 질감이라고 해야 되지? 먹습니다. 아, 먹기 전에 사진 한번 찍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 혼자서 너무 잘 놀죠? 난 첫 맛에서 답을 못 내리겠어. 그래서 두세 입을 먹는 것 같아요. 첫 맛은 되게 쌉싸래요. 녹차니까 쌉싸란 게 당연한 건데, 쌉싸라고 질감은 찐득찐득하고, 근데 그 쌉싸람 속에 달콤함이 있어. 설탕 엄청 들어갔을 텐데 이거. 오, 입에서 침이 막 나와요. 이게 뇌가 제 기억 속 어딘가에서 있는 그 맛을, 제가 경험했던 맛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나 봐요. 그래서 첫입에서는 맛을 모르나 봐. 근데 화이트 초콜릿 맛이 나요. 그러니까 첫 맛은 되게 쌉싸하고 씁쓸한 녹차 맛이 나는데, 그 안에 제가 엄청 단맛이 숨겨있다 이랬던 게 화이트 초콜릿 맛이 나는 거예요. 화이트 초콜릿. 그리고 이제 저는 방송을 종료하고 가야 돼요. 비행기 타야 돼. 이제 저는 한국 돌아갑니다. 제가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사님 너무 재밌어. 짱짱. 저는 비행기를 타러 가겠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이 심심한, 어떻게 보면 심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같이 방송하고 대화하고 본의 아니게 나도 반가웠어요. 리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너무 즐겁게 시간 잘 보냈고 곧 한국에서 봐요. 안녕.